자, 메가 ECS 1단, 2단 올렸다가 다시 3단을 한번 퍼올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제가 손절가 지금 현재 가격 7,090원인데 6,5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이 자리 깨지면 안 돼요. 한번 이 전고점을 뚫고 세게 올라가면 한번 문의 주시고요. 전고점을 뚫으면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전고점 뚫으면 조심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신규는 금지고요. 손절가 6,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진원 에너지. 자, 이 종목은 위에서 7,100원대에서 끝난 종목인데, 물리신 분들은 손절가 5,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기술적 반등 이 4,500원까지 한번 올라가면 다시 한번 문의 주고 여기서 한번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신규는 금지고요. 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들어 올려줄지 한번 체크를 하자고요. 4,500원에서요. 자, 진원 에너지 4,500원에서 체크한다. 손절가 5,500원이요. 자, 나노엔테. 자, 윗꼬리 달고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2차 상승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지금부터는. 나노엔테 2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진시스템. 오늘 매도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전에 나왔는데, 진시스템에. 일단 내려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면은 또 이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고 내려왔다 또갈 가능성이 꽤 있으니까, 진시스템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드렸던 건데, 일단은 번전에서 뭐 조금 마이너스는 전체적으로 뭐 방송에서 내보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어떻든 간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을 생각하고, 20일 밑에서, 20일이나 20일 밑에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진시스템, 지금 중국 여행객 부분에서 PCR 검사 그 테마로 지금 움직였는데, 코로나 테마죠. 그래서 PCR 테마로 움직인 종목이니까 일단은 한번 조정이 눌림목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밑에서 한번 복수전을 다시 한번 한다는 생각으로요. 일단 진시스템 마무리 짓고 며칠 있다가 한번 보자고요.